How are you?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My Threat 시간 찾아왔습니다. 굉장히 유명한 공포 관련 재단이 있습니다. SCP. 원래도 인기가 많았지만 뭐 최근 들어서 또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SCP 모드 준비했습니다. 원래는 말이죠, 그 SCP 약간 관련 맵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고장나서 그런지 뭐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. 오늘은 그냥 여기 맵에다가 임의대로 한번 예 SCP 괴생명체들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. 보시면은 지금 SCP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. 1048 966 뭐 먼저 볼까요? 근데 지금 제가 SCP 솔직히 전혀 모르거든요. 어떤 생명체인지 제가 직접 한번 알아보면서 예 진행해 볼게요. 일단은 걔는 알거든요. SCP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생명체죠. 아 여기 있네. 더 스컬처 조각상. 이게 등급인데 이 SCP에는 등급이 총 3가지가 존재해요. 뭐 세이프 안전 등급, 그리고 유클리드 등급, 그리고 또 뭐 케테르 등급인가 그것도 있고요. 이 스컬처 조각상 173 바로 한번 만나라고 가봅시다. 자, 173 나와라 앞병. 와, 연구실이 생겨버리네. 바로 들어가 보자. 뭐 레벨 카드라는 게 있네요. 약간 보안 카드 같은 거 같은데. 자,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야, 개신기해. 자, SCP-173. SCP-173 같은 경우에는 유클리드 등급이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선을 마주치고 있어야 된대요. 아니면은 그 잡아먹히는 것 같고요. 173을 향하는 시선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. 배정된 인원은 눈을 깜빡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라는 지시를 받는다. 대상이 머리뼈를 부러뜨리거나 목을 졸라 공격하는 것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격리실 내에서 막 돌을 긁는 소리가 난대요. 들어가자마자 물어뜯기는 건 아니겠죠? 들어가 봅시다. 소리가 이거구나. 야, 이거 계속 시선을 마주치고 있어야 되네. 안 마주치고. 야, 이거 뒤돌면 쫓아오는 것 같은데요? 맞죠, 맞죠, 맞죠? 너 뭐야, 임마? 야, 이거 설마 계속 뒤돌고 있으면 잡아먹히나? 와, 개 무섭다. 와, 맞네. 깜빡이면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네요. 이 자식은 이거. 173에게 아주 맛있게 냠냠쩝쩝 후루짭짭 당해버렸어요. 네. 자, 다음 생명체 한번 만나러 가보죠. 근데 내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거 알 수가 없네. 자, 그러면은 세이프 등급 한번 볼까요? 346? 얘 한번 선해보자. 야야야야야야야야야, 뭔데 넌 또 이렇게 크냐? 안전 등급이라며. 자, 들어왔습니다. 뭐야 여기는?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. 아, 뭐 약간 정원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. SCP-346. 우와! 드래곤인데요? 넌 좀 커졌다. 아, 이게 안전 등급, 예, 세이프 등급 애들은 저한테 뭔가 위해를 가하고 그런 생명체는 아닌가 봐요. 안녕? 애기야? 여기 있네, 여기 있네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쭈쭈쭈쭈쭈. 일로 와요. 너 이름이 뭐니? 이거 약간 익룡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. 파충류 같은데 해석이 안 돼 있네요. 이름은 프테리? 약간 프테라노돈 같기도 하고 약간 주라기 공원에 나올 법한 그런 생명체네요 얘는. 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자, 바로 다음 만나러 가봅시다. 이번에는 유클리드랑 세이프 한번 만나봤으니까 페테르 등급 한번 만나볼까요? 얼마나 위험한 놈이길래 939? 여러 목소리들 바로 한번 소환해봅시다. 와! 여기도 왜 이렇게 커? 하나하나가 겁나 크네. 케테르 등급 레벨 거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요? 5짜리가 필요합니다. 딱 봐도 겁나 위험해 보여요. 와, 진짜 막 이상한 여러가지 목소리가 막 들린다. 이 케테르 등급이라는 건요, 그 빨간색으로 보시다시피 아예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 수준의
예, 그런 생명체들을 분류해 놓은 기준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격리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언제 탈출을 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래요. 아씨, 나 참 무서운데. 자, 바로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. 와, 몇 중으로 보안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거? 캐틀 등급 바로 만나러 가봅시다. 여러 목소리들 939입니다. 들어가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와, 이게 뭐야 얘네들. 오메.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관이 예 퇴화한 것으로 보이는 육식동물이라고 하네요. 딱 봐도 겁나 위험해 보이네요.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먹이를 예 사냥하는 스타일은요, 여러 목소리라는 닉값답게 그 사냥하고자 하는 대상의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막 유인을 한대요.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와그작. 근데 장기들이 없대요. 하나도 거의 뭐 진짜 그냥 본능대로만 움직이는 괴물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한번 죽으면 어떻게 될라나? 서바이벌 모드 풀어볼게요. 따! 와! 와! 바로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당해버렸어요. 자, 다음은 유클리드 프레데터 드론. 포식성 드론이라는 예 생명체예요. 자, 소환해봅시다. 와, 엄마, 이거 소환하자마자 바로 갇혀버렸네. 포식성 드론? 이거 근데 생명체가 아닌데요, 얘는? SCP-160, 레벨 3짜리. 푸드 디스펜서? 먹이 공급? 해보자. 어? 톡. 와! 먹이를 보내면요, 바로 잡아먹습니다. 불쌍한 토끼 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. 와, 어마어마한데요. 야, 이 자식 좀 신기한 놈이네. 야야야야야야, 안돼, 탈출한다. 들어가 임마. 들어가 들어가 임마. 야, 대참사 났어요. 유클리드 등급이면은 그래도 조각상 놈 있잖아요, 걔하고 같은 등급인데 얘도 밖으로 방출되면 대참사 나거든요.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아까 토끼와 같이 조그만 생명체들을 사냥하고 다닌대요. 그래서 막 산책하고 있는 개들이 막 잡아먹히고 뭐 그런가 봐요. 근데 드론이라 그런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진 않네 얘는. 자, 다음은 SCP-500 만병통치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실례합니다. 계세요? 어? 와, 야,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, 여러분들. 이거 하나 먹으면요, 2시간 이내 모든 병이 깔끔하게 낫는데요. 나 이거 하나만 가져가고 싶은데? 이거 어떻게 안 되나? 죽기 전에 이거 먹으면은 계속 목숨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나 한번 먹어보자. 냠냠냠. 아니 뭐야? 아, 관성용이야. 이게 SCP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면은 꼭 생명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나 봐요. 야, 이거 궁금하다. 샤크? 상어 같은데? 1057이거든요. 와! 이 크기 뭔데? SCP-1057 세이프 등급이고요. 어? 투명한데 상어가? 어째? 얘 이름은 상어의 부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. 움직임이 상당히 빠릅니다. 얘 같은 경우에 하루에 3번 생고기와 물고기 5kg씩 먹인대요. 5kg면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? 와, 야, 소리 봐요 여러분. 야, 얘 신기하다. 뭐 안전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위험도나 이런 거는 뭐 현저하게 낮은 것 같긴 한데, 이 존재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신기하다. 자, 오늘 마지막으로 유클리드 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. 자, SCP-1507 핑크 플라밍고라고 되어 있는데요,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, 그 뭔가 튜브에서 나올 법한 그런 개체들이거든요. 열이나 압력 같은 거에 취약하대요. 다리 같은 게 그 금속다리야, 금속다리. 하이, 인간들한테 굉장히 적대적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네, 이게 다리가 보면은 이렇게 막 움직이죠. 이게 철사다리예요. 크리에이티브 모드 풀면은 저를 공격하겠죠? 엠마, 니들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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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
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픈데? 좀 많이 아픈데? 야 공포다. 야 유클리드 등급 답긴 하네. 아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SCP 모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아직 못 본 생명체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.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좋다면 다음 생명체들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구독 안 누르면 이 녀석과 마주치게 될지도 모릅니다. 오, 야 너도 인사해라.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